스파키민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파키민입니다. 여기 되게 어둡죠? 여기가 불이 지금 안 들어와가지고 아 여기 문까지 닫아놓고 회원들 왔다 갔다 하니까 문까지 닫아놓은 상태라 좀 그런데 뭐 어떻게 제 목소리만 들으면 되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7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긴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인데 잠깐 쉬려고 들어왔고요. 아, 이게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층간소음에 대한 건데요. 얼마 전에 언급을 했었죠, 영상을 통해서. 이 층간소음 일으키는 인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면 진짜 유튜브 이거 19금 걸어야 하거든요. 아, 참. 아우, 이. 아유, 이 다리 몽둥이는 이게 여러분들 발망치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쿵쿵쿵 걷는 거 아파트 이제 거주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아니면 자주 슬리퍼를 좀 신고 다니면은 99.9%는 발망치 소리로 어떤 그런 이웃에게 피해 주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입증된 거거든요. 근데 슬리퍼를 신는 걸 귀찮아한다. 그럼 뒤꿈치 들고 다니면 돼요. 그럼 혹자는 물어보겠죠. 너는 그렇게 하냐? 저는 그렇게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뒤꿈치 들고 댕겨요. 뒤꿈치 들고 댕기면 종아리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예전에 태권도를 해서 그런지 저하고 제 친동생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슬리퍼 신고 다니고요. 왜 우리는 하는데 당신 애들은 못하냐? 이렇게 저는 오히려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 거주하는 거 아니고서는 아니면 층층 간에 뭐 이렇게 방음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음 모를까 제가 사는 곳이 7층인데 위에 8층은 아주 지랄같이 발을 쾅쾅 이게 우리 피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인간들 무릎 관절에 물이 많이 가요. 나중에 관절염 빨리 올걸요? 내가 장담하는데. 그렇다고 뭐 음식 습관이 좋냐? 좋진 않을걸요? 응, 좋진 않을 거예요. 음식 습관이 좋으면 걷는 것도 교정을 하겠지. 그쵸? 아우, 씨발, 진짜 내가. 요 정도는 욕할 수 있잖아요. 진짜 씨발 소리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층간 소음 가지고 그 고통받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거는 이건 뭐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엄청 많으니까 공감할 거예요. 욕 없이는 이 영상 못 찍어요. 족 같아요. 진짜 족 같은데 다 좋아. 좋아. 그래. 좋은데 뭐 세탁기 돌리든 개지랄 떨든 낮에만 그렇게 해. 낮에는 뭐 음악 듣고 있으면 상관없으니까 니네들이 뭐 족지랄 떨든 뭐 상관없는데 잘 때만 그러지 마. 일단 최소. 최소 9시, 8시 저녁 이후부터는 그러지 말자. 아, 씨반자. 그렇게 매너가 없냐? 매트를 까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야, 슬리퍼가 씨발 몇십만 원 하냐? 아니면 식탁 의자에 그 야구공 잘라가지고 이렇게 박아놓는 거. 야, 그 정도는 해야 할거 아니냐? 사람 새끼로 태어났으면은. 인간의 지능을, 인간의 어떤 그런 뇌를 갖고, 그런 뇌 호르몬으로 살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렇게 해야 해요. 안 하면 씨발놈이죠, 진짜. 단독주택에 진짜 막 살지 않는 이상은. 몇번 올라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어요. 이제는 올라가지도 못해. 잘못하면은.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뭐 하니까 그렇다고 신고할 수도 없어. 신고 내용도 안 된대. 와,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나 그거 계속 녹음하고 있거든요. 층간소음 이거 녹음기. 저 녹음기 있잖아요. 저 노래 연습할 때 쓰는 거. 저 이게 개념이 없는 인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뭐 잡아잡힐 수도 없고 죽여버릴 수도 없고 여긴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아우 진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심정이 뭐
100% 아니더라도 이해가 갑니다. 아마 속으로는 막 부들부들 끓고 이는 갈리고. 이제 4시간 자고 나왔거든요, 지금 오늘. 씨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잠만 잘 자면 돼요. 잠만 잘 자면 돼요. 잠만 잘 자면 해결돼요. 근데 씨발 잠까지 못 자면 이건 얘기가 다르지. 이건 경찰서 신고도 못해. 올라가서 얘기해도 뭐, 아, 네네, 이 지랄 떨어, 씨발년이. 나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사람이 잠을 자야 회복을 하지. 일단은 저는 지금 대책이 하나 있는데, 최대한 컴퓨터하고 폰 화면을 잠자기 1시간 전에 일단 보는 걸 중지해놓고, 최대한 책을 보다가 몸을 피로하게 한 다음에 자면은 그나마 발망치 소리에 둔감해진 상태에서 잠을 잘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해요. 이게 제일 유일한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발망치 하는 인간들 하여튼 다 관절염 걸려가지고 나중에 다 수술 받고, 어? 씨발 진짜 저주 이슬이야. 감사합니다. 스파키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